저희 집밥 컨셉은요, 속 시원한 집밥. 시원하다 못해 썰렁한데요? 이게 다야? 다예요. 너 상 두 개를 안 붙여도 옹기종기 그냥 하나에 앉아서 먹었어도 될 것 같은데. 쫄깃탕도 이 국물, 이거 묵사바도 이 국물 계속 지금 아침부터 쫄깃탕 먹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열치열 한다고 이제 보양식들 막 뜨거운 거 막 땀내면서 먹고 막 그게 아니라 저희 집 컨셉은 시원한 거를 먹으면서 땀을 식히는 그런 시원한 밥상이 좋지 않을까? 속 시원한 밥상입니다. 짜자잔. 열심히 씻은 닭이 들어왔어요. 메인 요리는 소개탕? 시원한 그 육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개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솔직히 오늘 첫 도전이에요. 잘 만들지 모르겠어. 그냥 여름에는 이제 여름 보양식 이렇게 해서 뭐 포털사이트 같은 데 찾아보니까 장어탕, 몬탕, 몬탕 뭐가 많은데 이게 유독 눈에 띄었어요. 초계탕? 이거야. 이거를 내 식대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이 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통마늘을 다 넣어줍니다. 그냥 막 넣어요. 다 때려 넣는. 진한 국물을 위해 각종 약재는 물론 사과까지 넣는데요. 초계탕에 향긋함을 더하는 이재훈 도전자만의 비법이라네요. 이제 포근한 육수를 면포에 걸으면 초계탕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죠? 진짜 이게 사활입니다.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삼계탕 끓이듯이 끓이면 돼요, 육수는. 근데 그 소스가 아주 관건입니다. 이게 매실장아찌인데요. 소리 들리세요? 아삭아삭 맛있는 매실장아찌로 초계탕 맛을 결정지을 특제 소스를 만드는데요. 새콤달콤한 키위와 사과, 알싸함을 살려줄 청양고추와 겨자까지 더해 한꺼번에 갈아주면 이재훈표 초계탕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 육수에다가 이제 오늘 만들어본 소스를 그대로 붓습니다. 이렇게. 초계탕 특유의 하고 깨끗한 맛이 잘 살았을까요? 어때요? 맛있네요. 이제 각종 채소를 채 썰어 예쁘게 담아내고 닭고기 살을 쪽쪽 찢어 푸짐하게 올려줍니다. 끝으로 살얼이면 초계탕 육수를 살살 부어주면 쿨한 여름 보양식 초계탕 완성!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의 포인트는 시원한 밥상이니까 시원하게 드시고 힘 불끈 나셔서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통해야 할 텐데. 나오세요, 선생님! 오, 됐어? 어우, 반가워. 얼른, 얼른 가시죠. 아이고, 드디어 됐대요.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손님들이 왜 저렇게 놀랐대? 대체 무슨 일이죠? 헐, 이게 단가? 진짜 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아, 저희 집밥 컨셉은요, 속 시원한 집밥, 초계탕에. 시원하다 못해 썰렁한데요? 이 무더위에 속 시원하고 이제 속으로는 핫한, 기운이 핫하게 나서겠지. 뭐부터? 네, 아, 일단은 메인 먼저 드시죠. 이제 복도 얼마 안 남았는데, 초계탕 드시고. 우와. 쓰시라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나온 거야? 다, 또 있죠. 또 있죠. 아, 그렇지. 요즘 외식을 좀 안 하셨나 봐요. 벌써부터 뽑아, 어떻게. 이래도 당황하지 않고 빨리 이제 한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 모두를 당황케 한 단촐한 메뉴지만 이 초계탕 한 그릇에 이재훈 도전자는 승부를 걸었다죠. 육수도 삼계탕 육수처럼 진하게 우려냈고요. 굉장히 상큼합니다. 이 더위를 갖다가 이 초계탕과 함께 싹 날려버린 다음에 올여름 이겨내는 거죠. 네.
자신 있어요. 어머, 깍쟁이. 이제 은도전자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과연 손님들에게도 똑 부러지는 맛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도 손님들 반응이 궁금한 눈치입니다. 어, 맛나다. 맛있어요? 응. 이렇게 여태까지 굶긴 이유가 있어. 응? 형님 어때? 어, 언니 국물은 정말 잘 뺐어요. 국물은. 국물이. 왜냐면 이게 그 하나하나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국물 자체가 너무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그치. 초계탕이 참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이거는 잘 해봐야 본전이야. 정말 국물은 아, 시원하게 잘 냈더라고요. 국물을 잘 시원하게 냈는데 겨자 소스가 이제 빈속에 들어가니까 속이 약간 이게 좀 훑는다 그럴까? 메인 요리로는 오늘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저는 그 겨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쵸? 겨자하고 겨자 와사비 맞지? 약간 들어갔어요. 아, 겨자 와사비 다 들어가? 네, 다 들어가는데 소량,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들어가요. 아. 제가 이제 저희 집 밥상에 밥이 없잖아요. 밥상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김치에 밥이 있어요. 여기에? 네, 이게 이 밥이 또 이거 기억나시죠? 선생님 이거 기억나시죠? 뭔데? 선생님과 나의 추억 어린 밥. 어머, 웬일이니? 무슨 사연이 있는데요? 내가 말이야. 네. 이제 점심 시간에 야외 촬영 가거나 그러면 도시락 같은데 이거 싸가지고 간다고.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막 주시고 막 막 입에 쏙 들어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한번 먹어본 거야. 세상에, 이건 내가 먹어보고 평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김밥. 한번 드셔보세요. 그 김치 김밥. 묵은지 쌈밥. 만들어볼까요? 먼저 묵은지를 씻은 뒤 밥에 간이 되도록 멸치볶음을 넣어주고요. 묵은지를 돌돌돌 말아 꼼꼼히 감싸주며 묵은지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이재은표 여름별미 묵은지 쌈밥이 완성됩니다. 묵은지 쌈밥의 전수자죠? 김영자 도전자가 첫 평가에 나서는데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는 칭찬에 한 입에 쏙쏙 넣어보는 묵은지 쌈밥. 어때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가요? 밥을 넣고 마르려면 조금 얇아야 덜 짜고 그 다음에 입안에 들어갔을 때 착착 안기는 맛이, 앵기는 맛이 이렇게 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김치를 물에 빨아서 그냥 이렇게 먹는 느낌? 근데 이거는 너무 김치를 조금 얇아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짜. 아,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한번. 그쵸? 아니, 그 조그만 속광이 있잖아. 지은 씨, 표정 관리 안 되네요. 그 집은 싱겁게 먹나 보죠? 아무튼 뭐 저는 그 요리만큼은 김영자 선생님을 위한 요리니까 김영자 선생님이 만족해 했으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두 사람의 의견 딸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의 밥은 이거예요? 네, 밥. 밥이 이게 다란 말에 손님들 영 서운한 표정인데요. 그리고 네. 딴 밥은 없어? 하나 더 있어요. 와, 딴 밥? 네. 뭐 있어요? 국수를 했는데. 국수 좋아하신다고 했나? 잠시만요. 너무 굶고 온 것 치고는 뭐가 없는 것 같아, 그치? 네. 아니, 오늘 이 상은 너 상 두 개를 안 붙여도 옹기종기 그냥 하나에 앉아서 먹었어도 될 것 같은데. 손님들의 헛헛한 속을 달리기 위해 두 성 걷어붙인 이재훈 도전자. 손님들의 아우성을 묵국수로 잠재울 요량인데요. 자, 이번엔 손님들도 만족할까요? 국수. 국수인데 묵국수예요. 초계탕 육수를 이용한 응용요리 묵국수. 보기엔 참 상큼해 보이는데요. 손님들 눈엔 어때요?
나는 푸짐한 뭐가 나올 줄 알았어. 푸짐하게 와서 국수에다 그냥 초계탕에다 말아서 그냥 훅훅 먹는 건 줄 알았어. 아니 앞에 초계탕을 먹었는데 다시 또 초계탕 비슷한 게 나오니까 아 진짜 당황했어요. 어머 진짜 묵국수 생김새가 초계탕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쉬운 대로 일단 열심히 먹어봅니다. 이제 집밥 손님들의 허기가 좀 달래졌을까요? 처음부터 차가운 얼음에 닭고기에 거기다가 겨자 소스를 갖다가 넣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 아이고 시원하구나 국물이. 이번에 이제 겨자 국밥을 또 먹으니까 나 사실은 조금 속이 먹었는데 계속 속이 허한 거예요. 진짜 훑었어. 훑었다 그러나? 속이? 예. 네. 근데 나는 아까 짜장 먹으면 안 좋아. 나 아까 점심 다 먹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프지? 왜 푸성기라서 그래? 아, 지금 여기 속이 자꾸 허해. 나 뭐 물어보고 싶은지 알아. 내가 대신 물어봐줘. 뭐? 이게 다야? 다해. 이게 다야? 다해. 그렇대. 잘해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죠, 선생님. 초계탕도 이 국물, 이거 묵사바지 이 국물 계속 지금 아침부터 초계탕 먹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김보아 선생님. 뭐 점심을 심지어 먹고 왔다는데도 배고픈 거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 제가 디저트도 준비를 했어요. 오. 바리스타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드립을 해가지고 저기 약밥 제가 직접 했거든요. 약밥이랑 해서 드릴게요. 오라, 손님들 속을 달래기 위한 최후의 작전인가요? 이재훈 도전자 후식으로 점수 좀 따려나 본데요. 근데 안 그래도 겨자가 훑었는데 카페인이 위장을 와 뜯어. 뜯어. 위장을 쥐어 뜯어. 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만 기다려봐도 웬 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채우는구려. 내 속을 훑는구려. 내 속을 훑는구려. 이걸로 달래자가 아니 진짜 겨자가 좀 그랬어. 근데 이것도 찹쌀로 한 거잖아요, 재현 씨, 그렇죠? 그거는 약밥 제가 한 거예요, 밥솥에다. 이게 찹쌀이 왜 위장에 열 날 때 열 내리는 역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떡 아니지? 떡 아니지? 떡, 떡. 아 이거 떡이야? 떡과 밥의 기준은 뭐예요? 안 그래도 아니, 좀 날카로워졌는데 더 건드리지 맙시다. 솔직히 아니 진짜 이렇게 약밥이지만 이렇게 딸랑 이거 하나지만 이게 정성이 이거 이것도 이거, 이렇게 찍어 먹어. 아 이거 찍어 먹어야지. 울어 울어. 아 나 너무 웃겨. 왜 이렇게 웃겨? 간이 많네요. 아우 간이 맞아.